이 이야기는 1998년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함께 겪었던 기묘한 일에 대한 것이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꼭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그 당시 사귄 지 얼마 안 되었던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난 집에 가서 짐도 옮겨주고 청소도 해주며 그녀를 도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여자친구가 자꾸만 기분이 이상하다며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오빠, 새로 이사한 집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느낌이 진짜 안 좋아. 왜? 깨끗하고 아늑하고 좋기만 하더만. 그게 아니라 자꾸 집안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에이, 네가 혼자 사니까 괜히 무서워서 그런 거겠지. 걱정 마라. 이젠 오빠가 있다 아이가. 난 그녀의 하소연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나 역시 그저 기분 탓으로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스케줄을 마치고 자주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달래주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친구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본 듯한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나는 평소대로 스케줄을 마치고 그녀에게로 가기 위해 행주대교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심하게 흔들거리더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다. 뭐야? 갑자기 차가 왜 이래? 저, 아무래도 차가 펑크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펑크가 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아 생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타이어를 겨우 교체한 후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심하게 불안해했고 난 그때마다 그녀에게로 갔다. 그녀의 집으로 가려면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는데 다른 때는 멀쩡하던 차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항상 펑크가 나는 것이다. 몇 번은 그저 우연이겠거니 넘겼던 나는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느 날 방송으로 알게 된 유명한 무속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요즘에 가장 가까운 분께서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그 말에 나와 매니저는 움찔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니 무속인은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그분 집에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잘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난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어, 오빠. 일 끝났어? 어, 있지. 너 혹시 집에 다른 사람 물건이나 옷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보고 연락도 지금 바로. 어? 어, 알았어. 잠깐만. 그렇게 전화를 끊고 4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오빠, 혹시 갈색 정장 이거 오빠 거야? 갈색 정장? 아니, 내한테 그런 색깔 없다. 그럼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지? 장롱 안에 웬 갈색 정장이 있어? 이사할 때도 못 본 건데. 난 매니저와 함께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야, 오늘은 시간 좀 걸리더라도
무조건 행주대교 피해서 가자. 엄청 찌질받아. 아, 예, 형님.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난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화들짝 놀랐고 주위를 둘러봤다. 차가 행주대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야, 니 뭐하노? 왜 이쪽으로 왔어? 왜 이리로 왔지? 형님, 죄송해요. 분명히 집중해서 갔는데. 매니저 동생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다. 나 역시 행주대교 근처로 올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뭔가에 홀리듯이 행주대교에 진입해버렸다. 야, 속도 줄이고 조심해서 가자. 핸들 꽉 붙잡고. 예, 형님. 손잡이 꼭 잡으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 하지만 차의 핸들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고 매니저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 항상 일이 터졌던 그 지점에서 또다시 펑크가 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렌트카를 구해서 어렵사리 그녀의 집에 도착한 나와 매니저는 문제의 그 정장을 주변 공터로 가지고 나왔고 말끔하게 태워버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여자친구는 그 이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나 역시 행주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당시 무속인의 말을 좀 더 풀어보자면 자신의 집에 타인의 물건이나 옷이 있으면 그곳에 귀신이 들러붙어 집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친구와 나 그리고 매니저 동생까지 그런 일에 휘말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방송에서 이 일을 직접 인터뷰하는 그런 촬영을 했는데 이유 없이 조명이 나가버리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유명 무속인이 나와서 행주대교를 탐색했는데 아주 소름돋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행주대교는 살터입니다. 한자 그대로 죽는 자리라는 뜻인데 이곳에 부유령들이 돌아다니는 게 잘 보이네요. 그 당시에 홍록기 씨와 여자친구분이 겪은 일은 색정기라는 귀신이 저지른 건데 그것은 사람의 애정과 관련해서 한이 맺힌 영가입니다. 보통 그런 영가들은 집안의 물건이나 옷을 매개로 장난을 치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집안에 타인의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당장 확인. 만약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태워버리기 바란다. 영가들이 당신에게 몹쓸 장난을 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